1층을 굳이 사신 이유가 있으실지. 파크리오 30평대인데 진짜 넓어요. 여기 화단이 나름 깊이가 있어서 개인 정원 같은 느낌을 주네요. 이거 아무도 부럽지 않겠어요. 거의 영상에 담을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을까요, 진짜.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제가 부동산 채널은 아닌데요, 오늘은 잠실에 있는 파크리오를 찾아왔습니다. 야, 유독 잠실에 우리 빈둥님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저랑 인연이 많은데 엄청난 규모가 느껴지십니까? 여기가 7,000세대 가까운 곳인데 잠실은 오면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이들 키우기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장미아파트 보여드렸잖아요. 거기도 잠실이었는데요. 여기도 장미아파트랑 비슷한 게 역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에 장미아파트가 있으면 바로 한쪽에 파크리오가 있어서 여기에서도 매우 가까운데 바로 이렇게 친환경적인 느낌입니다. 특히 오늘은요, 파크리오 1층에 사는 빈둥님이거든요. 요즘에 1층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단독주택 같은 느낌도 있고, 혹시 1층이라서 불편하진 않을까, 또 어떤 건 좋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난 궁금해.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민동님. 조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파크리오로 초대합니다. 들어오세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얘 이름이 뭔가요? 띵동인데요. 아, 띵동. 띵동 누르니까 인사를 합니다. 아, 파크리오 1층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야, 우리 빈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잠실에 살고 있는, 네, 문화예술 쪽에서 홍보 마케팅 열심히 하고 있는 다이앤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라고. 네. 네. 서울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을 했고요. 네. 경력 초반에는 거의 이제 클래식 쪽에 많이 그 일을 했었고, 네, 이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이제 문화예술 전반으로 이렇게, 네, 확장을 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 아우, 네. 되게 특이한 게 CD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장을 매립을 하신 거네요? 네, 저희가 이제 TV장을 어차피 매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목공 작업을 하니까 그때 조금 더 깊이를 둬가지고, 네, CD장을 요 정도 짰고요. 이 칸에 맞춰서 이 수량을 좀 조정을 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할 때 이렇게 TV를, 네, 매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아졌잖아요. 좀 남겨서 자신만의 어떤 사진첩이나 뭐 CD장이나 이런 거 만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문화행사 기획자분께서 어떤 오디오를 쓰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제네바. 가성비로 유명하고 예뻐서 음악을 막 좋은 오디오로 듣는 건 사실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무손실 음원, 뭐 공간 음향 이런 것들을 그 에어팟으로 다 즐길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사실은 그게 더 얘보다 더 음원을 더 좋은 상태로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 피아노 기획자 얘기해요. 비싼, 네, 오디오 다 의미 없다. 아, 애플 뮤직 들으면 된다. 애플 뮤직 들으면 된다. 야, 근데 이게 CD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됩니다. 나는 만족하나이다. 나는 만족하나이다. 아니, 근데 제가 딱 들어오는데, 이 중문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유리 중문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개방감을 주고 싶었고, 1층이라서 소음이 있다 보니까 중문이, 네, 꼭 필요했는데. 네. 투명한 유리로, 아니, 양쪽으로 다 열리니까 좋네요. 네네. 그쵸? 네. 그래서 강아지가 있는 집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소음 차단 효과가 높아요? 왜냐면 바로, 네, 앞이 1층이라 그런지 어린이집이에요. 예. 그래서 소음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차단이 되고요. 완전히 뭐 방음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이제 추운 날씨 때는 이제 보온도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일단 지금 좀 더운데요. 시원하네요. 네. 아, 일단 들어왔는데 아까 우리 음악 딱, 네, 들었잖아요. 다 음악 들으려고 자리를 또 마련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 너무 좋은 게 1층만의 그 공간이 이렇게 앉아서 바깥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네, 들을 수 있고. 이거는 어떤 제품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한샘 도무스에서 수입한 노르딕. 노르딕. 네. 거기서 사실 칼라 보고 누워보고 이제 구입한 제품이고요. 저보다는 이 자리는 거의 저희 남편의 고정 위치여서, 예, 그분의 이제 체형에 맞는 조금 사이즈가 큰 제품입니다. 아, 여기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상 파티션을 여기다 해서, 네, 사실 여기 누워있으면 바깥이랑 약간 단절된 느낌이 들어서. 파크리오 30평대인데
진짜 넓어요. 그리고 1층이다 보니까 단독주택 같은 느낌을 주는데 원래 이렇게 넓은가요? 이렇게? 여기 베란다가 광폭 베란다여가지고 여기가 확장되었을 때 조금 이제 거실이 되게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파크리오가 한 10년 전쯤에 이제 15년 됐어요. 15년 됐는데 네. 그때만 해도 광폭 베란다가 있어서 이 광폭 베란다 부분 틀면요 요즘에 그 신축 아파트보다 훨씬 넓게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오, 너무 야, 마루만 보면 40평대 같아요. 야, 근데 이 뷰가 너무 아름답네요. 1층을 굳이 사신 이유가 있으실지.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보통 1층을 많이 찾는데. 맞아요. 네. 저희는 아이가 어리진 않지만, 저희 집 남성분 두 분이 이제. 발망치. 네. 어. 발망치로 거의 새벽부터 밤까지 시끄럽게 하는 약간 그런 패턴을 갖고 있어서. 네. 좀 마음 편하게 오랫동안 살자. 그래서 이제 1층을 찾아다녔고, 1층이 더 싸다기보단 저층이 전체적으로 조금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1층이 지금은 완전 땅이 아니고 지하 주차장이거나 아니면 필로팅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층으로 분류를 하는데 1층은 엄청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 방범창을 설치 전인데 네. 안전 방범창을 하면 그게 이제 다른 무기장보다 되게 그 촘촘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달면은 이제 벌레가 안 들어온다. 근데 여기가 참 묘한 게 1층이면 사생활 침해가 많이 되는 곳들이 있는데 네. 여기 화단이 나름 깊이가 있어서 네. 개인 정원 같은 느낌을 주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물건을 찾으러 다니라고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 1층을 찾을 때 사람들은 다 그 시선 차단만 보통은 제일 처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감각 중에 시선은 차단할 수가 있어요. 커튼을 치던 그렇죠, 블라인드를 치던. 그렇죠. 근데 청각과 후각은 차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들은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장 혹은 근처에서 담배를 맞아, 피시는 맞아, 맞아, 자리가 맞아.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네, 맞아, 맞아요.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네. 주차장 입구여서 매연이 들어온다. 아, 맞아요. 1층은 조금 더 이제 고려할 게 많았다. 맞아요. 자, 여기가 우리 빈둥님의 네. 자, 앉아주시죠.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어디예요? 제 업무 공간이고요. 네. 제가 이제 회사를 지난 연말까지 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랑 같은 입장이시군요. 네, 네. 영업 뛰고 있습니다. 네, 보따리 장사. 네. 아, 근데 이게 일반 책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식탁하고 이 책상하고 동일한 제품을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이게 무토 맞나요? 무토? 네, 무토 네. 제품이고 그 편집샵의 아울렛데이에 그날 가면서 오늘 하나라도 건지면 똑같은 거 하나라 더 사야 되나? 이러면서 갔는데 그러면서 돈을 더 쓰는 거죠? 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딱 이거 두 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인기 제품인데? 그때는 사실 얘를 어떻게 활용하거나 뭐 아무 생각 없었고 거의 이제 60% 할인가였기 때문에 두 개를 사도 하나보다 싸다. 그래서 일단은 업어왔어요. 네. 아무리 1층이어도 네네. 이렇게 여기다가 하시면 좀 너무 일하기 불편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일을 하면서 TV도 켜놓고 음악도 들으면서 아이들이 뭐 하나 이렇게 보면서 렌즈에 올려놓은 음식이 혹시 넘치지는 않는지 그것까지 한 방에 다 체크할 수 있는 이제 멀티 태스킹 가능한 자리입니다. 여기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앉아있다가 열심히 일하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돌리면 나무가 가득하니까 그렇죠. 이거 아무도 부럽지 않겠어요. 근데 쟤는 뭔가요? 얘는 우리 강아지를 위한 이제 펫도어입니다. 띵동이? 네, 띵동이. 문 열고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네네네. 네. 아마 아까 한번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그냥 막 창고처럼 쓰시는 게 아니라 네. 개인 정원처럼 쓰셨네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이제 강아지한테도 주고 냄새도 좀 덜하고 네. 그러니까 밖에 정원이 안에까지 연장된 느낌이 네. 들고 우리 빈둥님들이 되게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이런 집 볼 때마다 마루를 그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지복득에서 원목 마루로 깔았고요. 저는 인테리어 할 때 제일 먼저 정했던 게 마루였어요. 보니까 한 15cm 정도 네네. 네. 19cm부터 광폭이거든요. 중폭을 쓰신 이유가 있나요? 평수가 엄청 넓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광폭을 깔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원목마루는 사실 그 색상과 발에 밟았을 때 네. 뽀송뽀송함이 좋아서 까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빈둥님들이 만약에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좁은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이 집에 아마 그 광폭을 깔았으면 두 장이면 끝났을 거예요. 그렇군요. 참 팔자 좋네요. 이런 걸 뭐 개팔자, 상팔자라고 하네요. 그 예? 강아지들이 보통 마루에서 많이 미끄러지는데 네. 원목마루에서는 안 미끄러지더라고요. 이게 그렇군요. 이제
이제 1층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해가 안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런 네네. 건 어떻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일단 오전에는 거의 잘 드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조명 잘 설계하고 진짜 조명 설계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요새는 이렇게 간접등 위주로 네네. 약간 노란빛, 전구빛 느낌으로 해서 조금만 하는 게 여러분 트렌드입니다. 요즘 저는 이런 부엌은 거의 요즘에 거의 못 본 것 특이하네요. 네. 대면형 주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를 제일 처음 고민을 했는데 여기가 대면을 하기는 조금 짧아요. 그렇죠. 억지로 할 수는 있는데 세로로 해도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세로로 하는 대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을 할까 하다가 그거보다는 좀 다이닝이 예뻤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었고요. 원래 이쪽으로 이렇게 꺾인 거를 저희가 주방 확장을 하면서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아, 원래 이렇게 돼 있었나요? 네. 이렇게 돼 있고 뒷베란다가 있는 상태였나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냉장고를 꼭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아, 보통 직공사라면은 냉장고는 저도 버렸거든요. 네네. 사실은 한 7년 정도 사용한 건데 성능으로는 문제가 없고 근데 김치 냉장고인데 조금 큰 거예요. 근데 이런 키친핀 냉장고들이 성능이 용량도 부족하지만 성능이 제 마음에 썩. 나 키친핏이잖아. 네. 네. 그러니까 예쁜 거 외에는 장점이 맞아, 없는 거예요. 맞아. 좀 너무 좁아. 그럼 볼까요, 거기를? 냉장고를 보통은 이쪽을 보게 하고 그렇죠. 옆에다가 뭘 하는데. 못생겨지는 거예요. 네. 그럼 키친핏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면. 근데 우와. 그거를 옆으로 틀어서 냉장고를 이쪽에다가 이제 넣습니다. 이거 굉장히 꿀팁인 게 요즘에 공사하면서 옛날 뚱땡이 냉장고 버리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또 냉장고를 그렇다고 바깥으로 보이게 하면 못생겼잖아요. 네네. 되게 좋은 타협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들면서 이쪽에 이제 팬트리까지 저희가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 막힌 게 아니에요? 네.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깨알같이 팬트리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분리수거도 하고 뭐 지저분한 것들도 좀 넣고 생각보다 넓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안정이 된 거. 아 그러니까. 그래 이제 분리수거 공간이 생겼어. 이렇게. 아니 부엌이 큰 부엌이 아닌데 되게 공간 설계를 잘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주방 동선을 짤 때 사실은 이쪽에 뭐 좀 예쁜 걸 올려놓는 게 더 나은데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불을 저기 창문 가까이다 꼭 놓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서 네. 그렇게 되려면 이 조리 공간이 넓어야 되니까 개수대가 최대한 오른쪽으로 갔었어야 됐어요. 웬만한 아일랜드보다 공간이 더 긴데요? 이 공간이 저는 너무 소중해가지고 여기를 최대한 길게 뽑고 이제 물을 이쪽, 불을 이쪽 이렇게 놨었죠. 아 여기가 창문은 요리하실 때 열면 되고 그렇죠? 짜잔! 네. 히든 후드로 해가지고 요거는 별로 비싸지 않은 후드를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인테리어 고수들이 좋아하는 방법이죠. 전자제품은 다 LG 오브제로 하셨고 아, 요거는 백조. 근데 저희 어머니 집은 깜포르테를 했거든요. 깜포르테 확실히 조용하고 그 물때가 안 끼던데 어떠세요 네네. 이거는? 엠보싱이 물때는 안 끼는데 기름이 묻으면 닦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아, 그래서 엠보싱이 없는 제품으로 저는 아날로그하게 살겠다. 난 깜뽀르떼야. 네. 되게 설계를 잘 하셨어요. 이렇게 딱 공간 부족하지 않게 여기 다 위에 나는 진짜 다시 부엌 다시 하고 싶어 진짜. 요건 어땠어요? 식기세척기 써보시니까? 그전에는 이제 조금 작은 걸 쓰다가 이걸 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식기세척기는 무조건 큰 걸로. 나름 홈 카페도 있어요. 네, 아침에 오픈했다가 저녁 때 닫는 카페입니다. 이분은 전체가 문화 하네요. 역시 서울대 피아노과 선배님은 다르네요. 또 엄청 비싼 기계는 없습니다. 다 가성비. 드론기. 네. 브레빌 좋은 건데. 얘가 커피 맛을 제일 많이 좌우하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한 잔 해주실 수 있나요? 야, 문도 안 닫으셨네요. 소음이 들리진 않나요? 들리는데 LG를 믿고 옛날만큼 시끄럽진 않겠지 믿고 그냥 그래서 물이 있는 곳까지는 타일을 하셨고 네네. 여기는 마루를 계속 까셨습니다. 이 의자도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문제가 뭐냐면 하나 좋은 거 사면은 연쇄적으로 좋은 거 사게 되면서 이렇게 파산하는 게 있는데 또 의자는 또 그래서 우리 신랑님이 의자를 얼마나 비싼 걸 사려고 그러나 의자가 비싸요 의자가 예의주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자는 이케아다 이 이케아예요? 가성비다 베이지 중에서도 약간 회색이 들어간 거를 찾다 보니까 이 제품이 있어가지고 10만 원 정도 합니다. 요새 의자가 10만 원짜리 별로 없어요. 일단 앉아보니까 제가 엉덩이가 큰데 없는 게 쏙 들어가가지고 아주 편안합니다. 저기서도 좋은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바깥에 보면서 친구 왔을 때 커피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음악까지 딱 틀고 완벽합니다.